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감찰권 행사를 예고했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기소를 했는데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 건지, 실제 감찰은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법조팀의 한송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법무부가 감찰 중인 감찰 대상은 누굽니까?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고영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두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이 두 사람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때 검찰청법과 위임 정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나 승인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가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윤 총장도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4차례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감찰 조사가 개시되면 윤 총장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권한으로 윤 총장을 견제하겠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검찰 인사 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었습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두 가지 다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검 감찰 조직은 윤 총장 휘하에 있으니까 법무부 감찰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실제 감찰 가능성, 징계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수장 자격으로 내린 지시에 대해 감찰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라인을 거친 법조계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총장 지시가 정당했나 부당했나의 문제일 뿐이지 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전례로 볼 때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말을 또 안 들은 부분도 있잖아. 이것도 이제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검장의 지시 불이행을 직무유기 내지는 항명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 장관이 단행한 두 차례 인사를 통해 법무부가 사실상 감찰 라인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박은정 신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입니다. 또 윤 총장이 대검 감찰 라인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대검 감찰 1, 2과장과 대검 감찰 단장도 새로 교체됐습니다. 감찰을 하더라도 윤 총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왜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는데, 자, 그런데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이렇게 감찰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2013년 최동우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지만 사실상 최 전 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최 비서관 기소를 놓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다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감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듯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열심히 더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